요즘 SNS에서 대화 나눌 때 이모티콘 많이 사용하시죠? 이모티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시장도 커져 매출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작가도 여럿입니다. 김수영 기자입니다. 늦은 밤 이모티콘 작가 가정에는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이 몰립니다. 보시면 굉장히 컬러도 단순하죠. 수강 인원이 올해 초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. 취업 준비생이나 새 직업을 찾는 직장인이 대부분입니다. 지난해 이모티콘 시장 규모는 3천억 원대. 해외 진출까지 본격화되면서 이모티콘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.